2분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2분이나 남았네요. 자, 출발 갑시다. 2분은.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차라리 지금이 낫지. 걔가 남자가 혹은 애인이 바람기가 있는 건데 걔는 진짜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얘들아 나 사실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러고 싶어요. 아니 남자친구 생기는 거랑 지금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아니 그대로 그거 하는 말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는 별개니까 그냥 왜? 체험이 지내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야, 왜? 야, 네가 해봤어? 그럼 또 미안해. 아 근데 아 맞아. 미안해. 형님 없어지자. 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해보신 사람들이 콕 들어왔어. 선생님 아 연애사는 비밀이야. 나 좀 선생님 연애도 오지 못했어. 근데 그거 했잖아. 그쵸. 뭐라 했다 맞죠. 진짜 깜짝이야. 너 죽었어. 자, 이제 질문 나가야 돼. 자, 봐봐. 자, 여러분, 명사고 명사절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한 가지 좀 맞지? 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to study English 아까 얘는 명사 부여절이야. 부여절이야. 바로 수행이 죽는 거. 또 아니야? 절. 절 아니에요. 부여요. 구. 저 제가 안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얘들아 지금 중요한 거야. 네. 중요한 거야. 자,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한 것은 은는 이거라 했을 때 써. 그럼 얘는 무슨 자리라고 다시 한번? 주어 자리지? 네. 주어 자리에 분사 누구 들어가? 명사. 명사. 그래서 얘는 무슨 구? 명사구. 주어 동사. 여러분 주어가 있어 없어요 안에? 없어. 주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뭐지? 하나 표현할 거란 거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볼게요. I know that he is honest.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I know that 다음에 that부터 honest까지 말하고 원하다. 자, 얘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that은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죠? 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잖아. 자, 몸하는 것으로 해석돼요. 자, 근데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 을로 해석되죠, 맞지? 을로 해석됐으면 얘는요. 문장 본문으로 뭐예요? 목적어 자리 분사 누구 들어가? 명사 들어가죠. 주어 동사 있어 없어? He is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무슨 자 얘는 뭡니까? 명사 구야 자리 명사 절이에요.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죠? 좋아. 자 그다음에 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I have a job to teach English. 나는 지금 일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여러분 명사를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서 이거 꾸며주고 있어 맞지? 명사를 꾸며줬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보였어요. 그럼 얘는요 지금 명사 꾸며줬으니까 분사 누굽니까? 딱 꾸며줬잖아. 쉬워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서 얘기하는 거야? 한 명만 지목해주세요. 주성아? 네. 얘는 뭐예요? 뭐요? 어? 다시 보고 있어. 자, 두 개 이상의 단어로 하는 분사를 전하고 있고요. 지금 얘는 누굴 꾸며주고 있어? 그렇겠지 인근지요? 네, 스티치 잉글리시 누구 꾸며줬어? 어짜 어짜 자백풍사는 명사예요. 응.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누굽니까?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 그럼 얘는 형용사 구야 자리야. 구조 왜? 주어동사 없잖아요. 네. 동사만 있잖아. 이해되고 있니? 절이 주어동사. 네, 절이 주어동사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Mr. Koo is a teacher who students respect. 자, 부시는 선생인데요. 학생들이 존경하는 이란 뜻이에요. 맞죠? 여기서 보시면요 얘가 지금 어 티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라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후라는 주어가 있고 스튜던스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 살아 있어요. 그럼 얘는요 지금 일단은 명사 꾸며줬으니까 형용사 주어. 그렇죠. 형용사 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볼게요. Mr. Koo, he is in the room. In the room 말하고 걸어 놓으세요. In the room 하면은요 이 세 개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지금 뭘 나타내고 있냐면요 그렇지 일단은 구예요 군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정도 빈도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고 있지 네. 그럼 무슨 구야 부사 부사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게 되고 있어
네. 여러분 이해와 암기가 계속 연달아 맞았다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밑에 I like him. 나는 좋아해요. Because he's handsome. 그가 잘생겼어요.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잘생겼잖아. 맞지? 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렇죠. 지금 주어 동사가 있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에요. 하지만 자 시간, 장소, 이유. 자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죠. 이유니까 얘는 무슨 절이야? 부사절. 네, 부사절. 이렇게 따지는 거. 이해되니? 이해됐어? 오케이, 부사절이에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되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 다음 거. 여러분 얘 공부 하셔야 돼요. 이거 다음 시간 물어봅니다. 네, 오늘 끝까지 받았는데. 시간을 열심히. 지금 얘가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할 때 필수적으로 다 알으셔야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저랑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거나 그럴 때 이해 잘 되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끝나볼게요. 우리 이번에는 명사의 종류예요. 명사의 종류인데 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 다음 시간에 물어봐요. 이거 물어봅니다. 자, 명사의 종류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듯이 명사구랑 명사절이 있었어요. 자, 우리 명사는 딱 두 마리가 있거든요. 뭐뭐 있냐면요. 적어주세요. 첫 번째, to 부정사. to 부정사로 얘는요. 명사의 역할로 들어갑니다.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얘네가 암기가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 영작하면서 그리고 뭐 주어 동사 표시를 하면서 걔까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V-I-N-G로 얘는 동명사예요. 얘도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나와있었던 To study English 이게 바로 명사구예요. It's easy 이렇게 나와있는 게. 자, 이번에는요 명사절이 있습니다. 명사절. 자, 명사절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저거나 첫 번째 접속사, 두 번째 관계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명사절에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이 접속사에는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접속사에는 접속사 뒤에는요 that 주어 동사가 if 주어 동사, whether 주어 동사. 자, that 주어 동사는요 얘는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이에요.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f는요. 여러분 여기서 이 if는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하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저거죠. 뭐뭐 인지 아닌지. 뭐뭐 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whether도 똑같아요. 뭐뭐 인지 아닌지. 거의 if랑 whether은 거의 바꿔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계사에는요. 관계사에는 지금 명사절로 쓰인 게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석관이 알고 있어? 네? 석관이 알고 있어? 뭐요? 관계사에서 관계 대명사 안에서 명사절로 쓰이는 거. 자, 뭐냐면 적어주세요. what이 있습니다. what. what 다음에 자 주어, 동사. 얘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 S가 왜 생략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와는 뒤에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거는 관계사 파트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과정은요 약간 영어의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 근데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의문사는요. 의문사는 WH 의문사 표기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순으로 얘를 따르게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트리비해주세요. 와이에요? 뭐? 저 WH 나온 게 여러분 뭐, why, 그 다음에 where 다 WH로 시작하죠. 의문사 뭐? 의문사 뭐? 밑에? WH. 간접... WH. 여러분 이거 국제 표기예요. 의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WH가 나왔습니다. 후도 그거예요? 네. 후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다 WH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아, 얘 의문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도 똑같아요. 오케이? 자,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 됐니? 다 적었어? 아니요. 어, 빼 적어.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우리 아까 전에 방금 부하절이었죠? 부하절이었지? 여러분 부하절이 명문법의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입니다. 거기 안에서 솔직히 선생님 지금 부하절만 가지고 제대로 수업하면 10시간 안 될 수 있어요.
계셨어요. 네. 거기 안에 아까 명사 보이셨죠? 명사 구간에 뭐 있어? 투부정사, 동명사. 맞죠? 형용사 구가 있었죠. 형용사 구에는 투부정사인 형용사 중용법. 그 다음에 분사, 과거분사, 현재분사. 이게 되고 있니? 자, 이런 애들이 줄줄줄 나오는데 지금 첫 번째부터 내가 한번 그걸 옛날에 한번 다 해봤어. 애들이 토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수박 겉핥기예요. 겉핥기로 얘네들 잡고 나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좋아. 자, 이렇게 다 필기 됐죠? 이거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웠네요.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기왕 어차피 할 거 제대로 하면 좋잖아요. 이거 지울게. 지울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요. 자, 문장 성분과 자 문장 아 문장 아 품사와 문장 성분 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장의 5형식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1형식에는 주어 동사가 들어가죠. 자 주어 동사인데 자 이 파란색 얘들아 품사다. 파란색은 품사다. 이 주어 자리 품사 누구 들어간다고? 명사. 얘는요 똑같이 동사죠. 그럼 2형식 볼게요. 2형식은 명사, 그다음에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보어, 보어 자리인데 자 주어 자리는 품사, 명사고요 동사는 똑같으니까 안 씁니다. 보어 자리는 품사 누구 누구 들어간다고 해원아? 이거 외우셔야지 여러분 수업할 때 이해가 됩니다. 누구 누구 들어가냐면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형식입니다. 자, 우리 3형식에는요, 얘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명사고, 똑같이 얘도 명사고. 그 다음에 우리 대망의 4형식인데요. 4형식은 주어, 동사, I, O. I가 하면 indirect objection. 이렇게 나서 objective가 있어서 얘가 뭐냐면요, 간접 의문문이랍니다. 여러분 간접 의문문을 해서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어? 미치 간접 의문문 해야지. 그래서 왔어 이렇게 간접 목적어라 합니다. 간접 목적어는 무조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모르면 적으세요. 얘는요 해석이 뭐뭐에게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목적어 중에서 목적어가 뭐뭐에게 해석되는 녀석이 있었죠? 걔가 간접 목적어였어요. 그 다음에 D.O. 자, 디렉트의 약자입니다. 얘는요,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가 얘를요, 을, 에스. 이게 머릿속에서 팍 돌아가면서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를 동사하다. 한마디로 얘는요, 사형식은 전부 다 무슨 동사냐면요, 주다 동사입니다. 주다의 뜻을 가져요.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수요 동사라고. 수요. 이해되고 있니? 이해되고 있어. 자, 어차피 지금 일단은 외우시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 밑에도 적어놔. 오 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목적격 보어 네.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게 자, 여기 여러분 명사의 약자는 noun입니다. 명사는 n의 약자예요. n이라 쓸게요. 제일 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얘도 똑같이 N이 들어가고요. 목적격 보호자면은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 얘네 둘의 관계는요. 얘네 둘의 관계는 누구누구랑 똑같냐면요. 얘네 둘의 관계는요. 얘는요. 얘랑 같아요. 여기에 있는 보호랑 주어랑 똑같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나요? 여러분 5형식 왜 만들었는지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해볼게요. 봐봐. 자, I know that he is honest.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얘는 일단은 해석할 때 나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아. 을룰이 들어갔죠. 이 전체가 지금 두 개 이상이 단어하면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은 1, 2, 3형식 중에서 4형식이겠네. 여기까지 이제 자, 근데 볼게.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언어는요. 여러분 생각해봐.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 비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is는요 그냥 연결만 해주고 있죠. 그가 정체성 he honest 하면은 여러분 핵심어는 he랑 honest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어예요. 그래서 that 지워버려요. that 지워버려요. is를 지워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야? I know him honest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얘가 주어랑 보호 역할하고 있었지 맞지? 여기서도 보시면은 얘랑 얘네 관계가 뭐야? 주어랑 보호 관계. 그래서 얘랑 얘네 둘의 관계가 얘의 역할을 성립한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냥 적으세요. 그래서 뭐? 다 적었니? 이거 다 적었어? 자, 여기까지 기본 추석이고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물어본다 했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울게. 지영이 다 적었어? 네. 오케이. 내가 가려운 데를 최대한 긁어줄 테니까 열심히 따라오세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1, 2, 3, 4, 5형식이 대가 어떻게 생겨보는지 좀 배웠어요. 맞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형식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보시면 되고요. 1형식은요, 주어 동사라면 여러분 1형식으로 문장에서 수능에서나 이런 데 보시면 쫙 엄청 길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다 그게 누구 때문이야? 부사구 때문이에요. 부사구 혹은 수식어 때문인데, 부사구 혹은 수식어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형식인데, 1형식에는요, 자, 1형식 동사 누구누가 있냐면 be, go, come, arrive, leave, sit, sleep. 한마디로 나는 잔다, 나는 간다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데, 말이 되죠? 맞죠?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1형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1형식에는 여러분들 책 보면 바로 이해될 텐데, There is there 나왔어요. There is there 하면 얘네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무엇무엇이 있다라고 적어주세요. 무엇무엇이 있다인데 얘가 어디서 잘라가냐면요, 얘네 둘 밑줄 치고 둘이 이렇게 적거나 수일치라고 적어주세요. 이 두 마리가 얘네 둘 가지고 수일치를 합니다. 수일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There a book on the ta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자, 어 북이 지금 복수야 단수야? 뭐라고? 단수니까 is를 써야 돼, 뭐를 써야 돼? is 써야 되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럼 there is there 하면 주어 동사 내가 주어 동사라면 이루어져 있는 여성이니까 얘는 몇 형식? 1형식.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지금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고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일단 부야 자리야 이거. 언더 테이블 부야 자리야. 부죠. 근데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네. 그럼 선생님 누구예요? 부사. 그렇죠. 부사구예요. 부사구? 문장에 쓸 필요 없는 말이야. 무슨 말 이해되고 있어? 자, 그러면은요, 우리 지난번에 8페이지를 했었죠, 책. 8페이지, 9페이지 다 했었나? 8페이지, 9페이지 다 안 했지? 9페이지는 안 했어? 8페이지만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볼게. 그러면은 얘들아, 그 책 말고 이 밑에 한번 볼게. 할 게 없어. 누굴 잡는 거야? 왜 나는 왜 잡는 거야? 야,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 뭐냐, 선생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좋은 거 같다. 그치. 많은 여자를 끌려가 눈길이군요. 그니까. 눈길 한지. 야, 좀 나 벌레 좀 나쁜데. 말한 여자 지가 왜 필요하니? 나 나쁜데? 지 나쁘네요.
왜 기분이 나쁘지? 여자를 많이 울린 남자. 야, 어떤 남자가 야, 나 쁜 남자거든 이렇게 보란자가. 쟤 나쁜 남자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나쁜 놈. 자, 나쁜 여자. 누가 나쁜 여자야? 쌤이. 이스구. 자, 하나님은 첫 번째 거만 볼게요. 최고로예요. 네, 아니 아니. 자, 이번에 이 형식인데. 네. 아. 갑시다. 자, 자, 이 형식인데. 자, 여기 밑에 우리 보호 자리, 보호 자리에 품사 누구 들어간다, 얘들아? 품사 누구 들어가? 형사. 그렇죠. 명사랑 형용사 들어가요. 우리 지금 이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 is a teacher. 그는 선생님이다. he is cute. 그는 귀엽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우리 이 형식 같은 경우는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뭐라고? 주어의 상태. 자, 그는요 선생님인 상태잖아, 맞지? 이해되고 있죠? 그는요 귀여운 상태잖아요, 맞죠? 맞지? 아, 그래 갑시다. 지금 표정 하는 거 말고. 근데 다음 예문에 좀 다른 거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 좀 익숙해져요. 저 한꺼번에 이런 거 있을 거 같아요. 큐트로 어울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선생님 참 큐트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표적인 예배들의 상태 분사인데, 또 다른 말은 불안전 자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형식도 없는데, 이 형식도 첫 번째 번호 이 단자 종류 적어놔. 첫 번째 비동사예요. 비동사. 얘까지 외우라면 여러분들이 터질 것 같은데. 재밌겠다. 얘도 외울까. 자, 비동사. 그 다음에 무엇이 대단했냐? become. become. go. turn. run.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외우고 싶네. 어. 그 다음에 prove. 자, 이렇게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대단하냐? 얘는요 상태의 변화예요. 상태의 변화. 얘가 상태를 변화하는 거예요. 누가 바꾸면서? 잠을 깨자고 기합을 하고. 그렇다고 소리를 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감각동사입니다. 자, 감각동사로 첫 번째로 뭐 있냐면요 look. Sound, 그렇지, smell, taste, 맞나? 그렇죠, feel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뭐뭐 하라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Keep, stay, 아니야, stay, remain. 계속 뭐뭐 하다는 얘는 뒤에 형용사를 치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얘 다음에 뒤에 누구 나온다고, 품사 누구 나온다고? 뒤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요. 뒤에 형용사가 나와요. 어디 길이에요? 얘는 뒤에. 얘는 뒤에. 한마디로 부사가 나오면 돼, 안 돼? 네.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동사는 동작과 상태를 한다 했잖아. 지난 시간 같은 동작 했었는데 I go to school. 나는 학교 간다. 동작의 상태야. 동작이다. 자, go back. 상하다. 여러분 이거 동작이야, 상태. 상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상태죠. 네. 맞죠? 그 다음에 Hey, come on. 일로 와봐. 자, 이거 동작의 상태야. 동작. 동작. Dreams come true. 지금 사실이 되었어요. 동작의 상태야? 상태. 상태.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remain silent. 여튼 뒤에 결론적으로 형용사가 나오면 뭐라고? 상태라고.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녀석이 누구냐면요, 얘들 감각동사가 되게 잘 나옵니다. 감각동사가. 자, 감각동사 뒤에는 우리 해석할 때 you look pretty. 너 이쁘게 보인다. 이쁘게 뭐뭐 하게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사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뒤에는 품사 누구 나온다고 무조건? 무조건 형용사예요. 무조건 형용사야. 그래서 밑에 착각하시면 돼요. 자, 감각동사 아까 나와있던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다음에는 누가 나온다? 형용사 동그란. 그리고 밑에 부사 X라고 해놓으세요. 부사 X예요. 어? 그래? 어디까지 썼어? 저 밑에 거예요. 맨 밑에 거 keep stay remain. 뭐라고요? keep stay remain.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뭐라고? 예원이는 지금 앞에 게 없기 때문에 너가 지금 쓴 걸로 그 중에서 지금 똑같아. 나이트는 이거 하는 거. 이거는
아, 진짜. 두 번째 유인 못 썼길래. 이유 없어서 상호박 하나 하는 거 아니야? 그 내가 청사 하다가 TS 먼저 이유 TS 보고 조금. 조금 되게 잘 썼지 않나요? 아, 잘 쓰시긴 하셨는데 꼭 그걸 썼어야 했니? 근데 저는 되게 힘겹게 썼는데. 되게 열패열이 있다. 설마 에세이에 쉬고 쓰는 거 아니야? 야, 내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냐?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자, 뒤에 자 명사가 오고 싶으면요 감각동사 다음에 like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감각동사 다음에 like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얘는요 해석할 때 뭐뭐처럼 뭐뭐 하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그게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어쩌라고 좀 볼까요? She looks excited. 자, 얘는요 지금 excited 지금 기분 좋은 것 같다 해서 지금 뒤에 나왔는데 지금 과거분사 얘기하는 거. 자, 그럼 다른 걸로 가볼게요. She looks 뭐라 해볼까? Beautiful. 자, 지금 그 여자가 지금 beautiful 아름다워 보여 이렇게 나왔는데 beautifully 아름답게 보이니까 ly 쓰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참, 얘, li 쓰면 안 되고요. 이 자리는 조금 무조건 뭐라고 쓴다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 이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뒤에, she looks like a model. 자, 얘는요, 지금 모델처럼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뒤에, 명사가 오고 싶으면은, 뒤에 look 다음에 뭐 써야 된다고? like 쓰셔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팔뚝 깼고, 이번에 책으로 가보자. 자, 팔뚝 깼고, 이번에. 자, 빨리 부쪽 한번 해볼게요. 부쪽. 자, 부쪽에 홀수건 한번 해봅시다. 홀수건 준비 시작. 숙지 아니에요? 네? 숙지 좀 이거 네, 숙지는 지금 문제 풀면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15분 남았어. 알고 있어. 부쪽 문제 부쪽 145프로 가 145 시간은 1분. 이거 쉬워. 쉬운데 뒤로 가면 벌써 통합. 어려운데요. 이건 봐. 아직 못 푸신 분도 같이 한번 가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문장 성분 얘는요 지금 숙제 하실 때 문장 성분 다 표시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he works 이렇게 하세요. 자, 그는요 일을 한다 이렇게 하세요. 자, 그는 일을 한다. 얘는 몇 형식일까? 그는 일을 한다. 이렇게 숫자 써도 돼 안 돼? 1형식. 되죠? 1형식입니다. 1형식이니까 여러분 이 뒤에는요 뒤에는 지금 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보다? 부사. 아, 부수네. 부사, 분화. 그냥 부사밖에 못 온다고 알았지? 자, 그래서 he works hard. 자, 얘 열심히 일한다. 부사야 아니야. 맞죠? 그래서 1번 못도 안 되죠. 자, 1번 들어갈 수 있죠. 2번 그는 행복하게 일한다니까 happy 들어가면 돼야 돼. happy 들어갈 수 있어? 있어요. 있다고? 없어요. 아니, 못 들어가죠. 아, 형용사인가요? 네, 예,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못 들어가죠. 행복하게는 뭐 쳤어야 돼? happy는 일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부사는요 보통 부사는요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요 메타적 적어놔 형용사 다음에 ly 붙으면 거의 부사가 됩니다. 형용사 다음에 ly 그래서 happily 뒤에 ly가 붙이면 얘는 그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happy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다. everyday 매일 여러분 시간 나타내는 부사죠 맞죠? 회사 아니고 for the bank 자 그 뱅크를 자 은행을 위해서 방법을 나타내고 있네요 부사죠. 그 다음 at the park 공원에서 부사 구조 장소를 나타내고 이해되고 있어?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3번 볼게. 자, 3번. 자, 문장의 형식이 나눠져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자, 1번에. 자, 민규야. 얘는 몇 형식이니? 그렇죠. 1형식이죠.
자, 제이크는요, 달립니다. fast. 자, 우리 A 게임을 생각해요.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얘는 1형식이죠. 1형식이야. 자, 두 번째 볼게요. 우리 두 번째, 주성아. 얘는 뭐예요? 1형식이야? 1형식. 그렇죠, 1형식이죠. 주어, 동사고, 1부터 런던까지 같이 ADM이죠. ADM이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지금 장소를 나타내고 있잖아. 부사고예요. 맞죠? 세 번째 볼게요. He is a famous movie star.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는요, 유명한 지금 영화 배우이다 이렇게 나와있네. 영화는 영화 스타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더구나 얘는 몇 정식? 뻔한 거 그러면 우리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중지 손가락만 들지 않으면 돼요. 2형식. 자, 2형식이에요. 오케이, 2형식. 자, 왜? 그는요, is a famous movie star. 유명한 movie star. 맞지? 자, 그래서 다른 정답 몇 번? 3번의 정답입니다. 자, there is there. 얘가 동사면은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된다고? 주어. 따라서 4번 몇 형식? 1형식이요. 자, 그 다음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that's 훔쳤습니다. 자, 그렇죠. ADM. Festival에서 지금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였고요. 주어 동사 없네요. 구예요. 맞죠? 구고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무슨 구? 부사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한번 보면은 자, 5번 볼게요. 자, 우리 5번 보시면요. The soup. 자, 그 수프가요. 짠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테이스트가 나있어요. 짠맛이니까 소프트야, 소프트야. 솔트는 얘들아 명사다. 명사고요. 썰지는 형용사예요. 뭐가 정답일까? 자, 테이스트 우리 썰지라고. 아니에요? 썰지 아니에요? 썰지예요. 왜 그렇지? 얘 무슨 동사야? 감각. 아까 감각 동사 look 다음에 얘가 pretty, look beautiful 이렇게 한다 했잖아. 기억나요? 그래서 썰지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Sarah sings very well. 자, very well, very good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형용사고 두 번째는 부사야. good과 well 중에서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 그렇죠, well이죠? 왜?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1형식이죠. 이해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요, the soup, soup가요, taste, 맛이 납니다. 짠맛이 난다, 얘 고어예요, 2형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ilk. 자, 여러분, 여기서 우유가, 여러분 우유가 지가 이동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동작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니까 go bad가 맞아, go bad인가 맞아? 왜? 여러분 go bad죠? 왜? bad죠? 왜? 얘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알았지? 제가 아까 옆에 적어놓은 거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우리 10쪽이고 책으로 잠깐 볼게요. 책으로 얘들아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있거든. 아, 안되겠다. 지금 오늘 숙제는 이 문제 푸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알았지? 오늘 숙제는 문제 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제가 오늘 나간 것들 있죠? 나간 것들 제대로 빡세게 공부해 오시고 한번 노트에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오늘 숙제는 그겁니다. 정리해서. 네, 정리해서. 오늘 숙제는 말아봤자 두 쪽에서 세 쪽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배웠던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랑 수업하는 뿐만 아니라 학교나 다른 선생님한테 들을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걸 제대로 씹어먹고 들어가셔야지 여러분 나중에 시험 때 편해집니다. 2형식까지요? 2형식 가지고 쌤이 주는 프린트 있잖아, 프린트. 그거 제대로 공부하는 게 여러분 목표입니다. 2형식까지 쌤이 써와요? 네, 2형식까지. 지금 3형식도 조금 해보자고, 3형식. 일단 오늘 하루까지. 아, 지금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10분밖에 안 남았지. 10분이 나 남았지. 8분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잘생기셨어요. 하고 있어. 자. 자, 이번에 4형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명사구랑 명사절 정리한 거 다 기억나? 명사구에는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고 명사절에는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던 거 기억나? 자, 얘네들은요.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가요, 얘네들이 그 아까 전에 접사 관계사 의문사 걔네들이 여기에 들어갈 때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때도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두 번째 이유로 수식하는 연속 때문에 길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I love 라고 나 그 책을 좋아해 해서 이 지금 3연식이죠. 왜? 이 동작의 대상자 그 책을 사랑한다. 맞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joy. joy가요. wants. 원한대요. to watch TV. TV 보는 것을 원한대, 얘들아. 얘들아, TV 보는 것을이죠. 얘는 똑같이 하시면은 해석할 때 을로 해석이 됐어. 을로 해석이 됐고, 투부정사 내가 아까 전에 해석할 때 뭐 하는 것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소 용법이야? 명사, 형사, 부사 중에서. 무슨 정 용법이죠? 명사죠. 왜? 목적어 자리 들어갔죠. 이해되고 있어? 잘 따라와야 돼. 그 다음 좀 볼게요. She, 그 여자가 knows, 언니야. That year, that could talk. 월월까지 바로 바로 닫아요. 바로 닫아주세요. 코알라가 don't drink water. 물을 안 마신다는 것을. 것을이니까. 얘도 지금 주어 동사가 살아있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 전체가 능장성을 무슨 역할하고 있죠? 을절이니까 그렇지, 목적. 그래서 얘도 명사, 구야, 명사, 절이야? 명사? 그렇죠, 절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삼형식은 이렇게, 지금 뒤에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정리했던 명사, 구, 명사, 절 얘네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도 똑같이 얘도 똑같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또는 부사 다음에 목적어라고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봐봐. She looks at me. 이런 것을 썼어. 그는 나를 본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look이랑 look at은 달라요. 그는 나를 본다. 이 전체가 지금 동사 역할을 해서 나를 본다 해서 얘가 동사 플러스 전치사 얘도 하나의 뭐 취급한다고? 동사 취급한다 얘기예요. 알았죠? 자, look at은, 자, 얘는요, 뭐뭐를 보다예요. look for은 무슨 뜻이죠? 합쳐서 뭐뭐를 찾다. turn on은요, 뭐뭐를 키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ake care of, take care of 얘는 무슨 뜻이야? 그치, 뭐뭐를 돌보다는 뜻입니다. 잘하셨어. 그래서 아, 이 전체가 이 전체 다가 동사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있는 3형식인데 자,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함께 안 쓰이는 거다. 나는 그와 결혼했어. I marry with Mr. Cook. 자, 나는 부시랑 결혼했어. 이런 문장이 있다 봅시다. 불쌍. 왜 불쌍해? 아니,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메리는 모르는 거. 맞죠, 여러분. 메리에는요 이미 뜻이 어머 와의 뜻을 갖고 있다고. 따라서 전체를 쓰면 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얘를 좀 문법적으로 어려운 용어로 뭐라 하냐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녀석은요, 밑에 있는 녀석은 뒤에 전치사 써 안 써? 그렇죠, 전치사 X라고 하면 됩니다. 나는 방 안에 들어갔어. I enter the room이 맞을까? I enter into the room이 맞을까? 그렇지, enter the room이에요. into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얘기예요. discuss도요, 토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니까 뒤에 about 쓸 것 같은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단어시험, 오늘 단어시험 지금 못 보신 분들 있으면 제가 나중에 카톡 드릴 거예요. 카톡 드려서 여러분 시간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은요 오늘 중간중간 탈모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안 했죠. 오늘 저 새로 한 번도 했어요. 그니까요. 샴페인으로 제가 80cm 얘기를 하겠습니다. 8.5는 아니에요. 8.5는 아니에요. 7점. 7.5. 8점. 9점? 7.5.
외면과 내면을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니까요. 내면과 내면 같다고? 그러니까 자중기 주는 저희 할머니처럼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왔어요. 얘들아 지금 오늘 준 거 있죠? 오늘 준 거 3연식까지 제대로 공부해보세요. 알았죠? 네. 공부해보시고 정리해서 갖고 오셔야 돼. 알았지? 네. 정리해서 갖고 오시고 숙제는요? 숙제는 아 120점 122요? 에? 120다고. 얘들아 그냥 끝났다. 카톡으로 좀 드리죠. 왜 일단 오늘 짧으면 집에 가자마자 해야지. 아서로 고마워. 수업시간으로 여러분 프린트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프린트 보고 공책에다가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스프링워터도 괜찮아요. 뭐? 아 스프링워터 얘기하려고. 네. 3연식까지요? 네 3연식까지입니다. 알았죠? 3연식까지 공책에 정리하시고 실수 줄까? 그 다음에 책을 써요. 봐봐 책은 우리 아까 전에 9페이지만 있었거든 맞지? 네. 페이지 9페이지까지 여러분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미리 이상한 것 같습니다. 9페이지까지요? 네. 자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얘를 제대로 물어보는데 제대로 대답 못하면 그때는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걸 준비해 드릴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그런 것 같아요.